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예. 이 4월이 지나면 5월이 되잖아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자연도 5월이 가장 좋은 달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보면 5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어린이 주간이 있죠. 어버이 주간이 있죠. 또 스승의 날이 있죠. 또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달도 있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5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5월에 꽉 차 있는데 이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이 영육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행복한 영육의 가정, 그런데 행복. 그 인간이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한번 성경 속에서 살펴봤더니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곳,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환경 속에서 부부 간의 갈등도 없고 땀 흘림도 없으며 낭누림만 있었어요. 부부 간에 시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서로 간의 약점을 지적하는 일도 없는 그곳.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공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들이 순종해야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했는가? 또 하나님 나무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뱀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유혹하게 했을까? 그리고 뱀을 나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보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시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렇더라.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금하는 거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누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면은 그거는 실패예요. 사탄이 그 욕구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인간의
한계성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야, 쫓겨남으로 그때부터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땅은 가시와 엉큼키를 내지요. 부부간에는 비밀이 생겼지요. 하체를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지요. 자녀를 낳는데 신앙적 갈등으로 인하여 가인과 아벨은 죽이고 죽는 사람이 됐어요. 순환의 시작이었어요. 행복이 깨져버렸습니다. 야, 이 깨진 행복이 계속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들이 낳아 퍼짐으로 인하여 그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배 아파하게 되고 피곤해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되고 서로 갈등하는 것도 다 죄의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없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낸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또 사랑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지난 다음에 공생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더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들이 쫓겨나고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눈에 장애가 없어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거, 인간이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그런데 이 회복되는 사건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다, 위대한 분이 오셨다 그랬는데 어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가지로 딱 갈라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오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보면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간다면 천만인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잘못된 소문은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정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찾아 나설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왔다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 무리를 가르쳐주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신령한 가족입니다. 아멘. 이게 신령한 가족이에요. 이 신령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에는 늘 화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 안 시키는 가정이 있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 안 모시는 가정이 있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헤어지는 가정이 있나요? 다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가치관 때문에 성교원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저는 신령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목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가족이라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 어린이들 교육에는 등한히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지요. 그 결혼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면 거기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요. 약속으로 시작한 가정이 이제는 필요로 태어나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견고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적으로 맺어진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세우기를 바래서 세워지기를 바래서 늘 교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의 의무는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랑하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가지고 28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할지라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웃음이 남편의 심령의 즐거움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간에 이렇게 사랑해라.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괜히 남의 아내 넘보지 말고 남의 남편 넘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의무를 다하고 매여라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의무를 다하라. 고린도전서 3장 7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러분, 남편의 의무가 뭡니까?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오고 하는 것도 의무지만은 남편만이 아내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하라. 아내만이 남편에게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만이 의무를 하라. 남편은 일하는데 즐거움을 가진다면 아내는 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하는 거기에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른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의무가 있어요. 다른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며 이제는 결혼하게 되면 서로의 것이다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질 때도 합의하에 떨어지고 어디 갈 때도 합의하에 가게 되고 뭘 하게 될 때 의논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가정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러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죠.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집에서 같은 방 안 쓰고 싸워서 딴 방 쓰는 사람은 오늘 하회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잣집이 싸움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방이 많아서 도망갈 곳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가 있으면 그 나그네는 어려움 당하게 되면 떠나게 돼. 그러나 진짜로 육신의 가족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냥 모여들고 찾아 나서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가족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형제가 어렵고 고통당하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 나와요. 막 보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도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요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니를 아주 잘 따라다녔어요. 3살 때 아버지 잃고 어머니 한 분 계시니 어머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잘 따라다니니까 우리 어떤 그 행사가 있어서 우리 친척에 왔던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저보고 예, 너 엄마 너 엄마 아니야. 얼마나 충격입니까? 예, 너 엄마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돌다리미 돼서 죽어왔어 너는. 여러분, 그 사람은 웃고 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니고 나는 저 돌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살다가 보면 너무나 신경 쓸 일 많고 그러면 나무랄 때도 보면 굉장히 매몰차요. 그러면 야 진짜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녀에게는 저럴 수 없을 텐데 뭐 때리는 것도 그냥 신참 생각하다가 철이 들고 난 후에 아 그 다리가 아닌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잖아요. 그냥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부모에 대한 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신령한 가족의 첫 단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이렇게 부부간에 잘 서로 간의 존경과 사랑으로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한국의 몇 프로가 성도인데 왜 성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못될까요? 다 나 이름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의 죄인 줄로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밥 차려놓으면 중간에 들어와서 밥 퍼먹고 식사시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않고 씩 나가버리면 가정이 회복되겠어요? 부모가 볼 때, 야, 아무리 잘해줘도 저 아이는 참 힘드네. 또 가정에서 열심히 만약에 아내가 밥을 차려놨는데 밖에서 먹고 왔다고 해가지고 안 먹어, 오늘 먹었어 이래가지고 텔레비 틀어 신문 가져와 하고 자기만의 새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이 회복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 세상에 있는 생각 다 가져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볼 때, 아, 신령한 가족인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나라를 보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저는 상대 입장에서 많이 서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한창 목회할 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집사님이라면, 집사라면 나 같은 목사 존경하고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물어봤어요. 물음을 물어보니까 개척 초기쯤 되게 될 땐 대답을 못했어요. 늘 성도들 만나면 훈련시켜서 뭐 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 목사 만나가지고 훈련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단계쯤 가면 하나님, 저 같은 목사 내가 집사라도 만나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저 일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균형 잡힌 성도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들을 향하여 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된다면 과연 지켜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내가 그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 고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좋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게 되면은 주인은 그럽니다. 딱 이렇게 단체로 한 100명, 200명 우리 가보면은 국그릇, 밥그릇 다 놨는데 딱 만져 앉아라 그러는데 두문두문 앉아서 네 사람 있는데 세 사람이 앉아 밥 먹고 한 그릇 남기고 그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고 예배 시간도 딱 끝나면 옆에 사람하고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악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회복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월은 회복해야 돼. 나라도 회복해야 되고 개인도 회복해야 되고 교회도 회복해야 되고 부부간의 갈등도 오늘 이 시간 없어야 됩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맞느니 안 맞느니. 교회가 여러분에게 맞을 수는 없어요. 저도 제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미랄이 되고 섬기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부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울면서 지금 장례 행렬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간을 만졌어요. 청년이 살아났어요.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나사로의 가정이 또 살아 회복이 됐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암병도 폐병도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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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신앙의 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거는 다 따라와. 예수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박해자들 때문에 벌벌 떨고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력이 생겨가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을 때라도 늘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옥 같은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이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신지 압니까? 다니엘의 회복되는 장소는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진실이 회복이 되고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고 원수들로부터 공격이 그때 끝이 난 거예요. 우리 앞에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거나 양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손에 보아도 진실하게 가서 하나님의 돌봄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열매요. 많은 거두는 것은 이렇게 파종할 때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행복을 꿈꾸는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우리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효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 관리 잘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령한 가족들이 말씀에 단단히 뭉쳐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라를 볼 때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